유연영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진모예요. 네, 동양수 의원님께서 임진모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유연님도 의의가 없으시면 추천 대신 임진모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 참여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추천 대신 송홍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송홍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한 김종호입니다. 일반에 함께 SA 예산 및 기획예산 담당을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A 예산입니다. 141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기업세 130억 원, 특별기업세 4천만 원, 국고보조금 421만 2천 원, 도기보조금 20억 6,22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47조입니다. 일반 예비비 3억 858만 8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명동 소관입니다. 177조. 강원도 환경복지센터입니다. 생활환경관리에 시기적으로 선을 준 추진 및 반드시 필요한 청립천변 폭길조정사업비 1억 2,192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을 특별하게 저희의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1번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번에 재입장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00시가 지금 그 민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세수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 교부세 그 지원 단체에서 사실은 그 제외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예, 여튼 이렇게 교부세 단체가 제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구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교부세가 그 130억이 그쵸? 세입을 아주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 교부세에 대한 어떤 제가 지정돼서 증축하는 게 607억이고요. 일본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130억을 먼저 편성을 나타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달에 원래 하려고 했던 저희의 추경명령 2에 추행되겠는데 거기에 준비할 때 이거 현안이나 바로 그 투입이 필요한 부분, 그 필수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하려고. 네. 결국 난생을 노력한 부분 또 이렇게 민감하게 민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147쪽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리천변 그 꽃길 가꾸기가 지금 1억 2천 정도 들어가겠네요. 네, 네. 이게 그 남부 지역 지역 균형 발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뭐 꼭 제가 꼭 집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남부 지역에 대한 뭐 청리천변에 대한 환경 조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뭐 꼭 목적을 잡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럼 어떤 면에서 실성인가요?
꽃을 심을 때 파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4월 추경이 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종 시기와 꽃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금에 시급하게 해야 6개월이 나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4월 달에 하면 4월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좀 시기를 적용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는 보면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잖아요. 네. 한 번에 이렇게 다 식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제 3월 달에는 유채꽃을 파종할 거고요. 그리고 또 5월은 포토존 설치하고 7월에 이제 코스모스를 파종할 계획이죠. 그 1년에 이제 계획을 지금 먼저 해야 되는 3월에 파종해야 되는 유채꽃 그거에 대한 시기가 시급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부 균형 발전에 그 저번에 지금 예산 3,300으로 예정됐던 예산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네.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다시 이런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 남부 지방의 어떤 그 활력을 돕고 그 지역이 발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예, 예산 쓰임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예,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을 할까 합니다. 그 통일청 국기 조성에서 현재 기정액하고 합치면 1억 7천 가까이 되잖아요. 기본 유치국배. 그런데 요거를 어디 어디에 그 조성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1억, 지금 1억 2천 찬성한 거 말씀하시죠? 추경이 1억 2천이고 기정액이 이제 4,800이 있잖아요. 그래서 1억 6,900이 이제 1년 이상인가요? 그게. 네. 요게 이제 국회 조성했는데 지금 제가 남부 지역을 잘 몰라서 이게 어느 거기 지역에 했는지 어떤 등급을 했는지 뭐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지금 1억 2천은 총기청변에 대한 총기청변에만? 네. 네. 총기청변에 대한 제안입니다. 아 그럼 총기청변에 그 네. 유채꽃을 심는 거예요? 네. 총기청변에서 오남리부터 동리까지 3km 구간에 대해서 뭐 사업량이 현재 5만 3배가 되는데 그거를 3월부터는 파종을 해서 3, 4월에는 유채꽃을 파종을 하고 그리고 5월 달에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그리고 7월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계약을 맞춰서 이제 파종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그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로 좀 내용을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치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 여주 담남섬 같은 경우도 이제 유치꽃 한 5만 평 정도 아마 심는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유치꽃 축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천도 이런 거를 활성화한다면 아주 결국 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적극 지휘합니다. 네, 장호로 파급을 잘해서 좋은 곳이 된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지금 기존에 한 3억 정도 예비비가 집행됐는데 기존에 1분기에 예비비가 집행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 예비비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천재로 다뤄드리고요. 여기서 3억이 증액이 된 것은 네, 세입을 잡고 세입 아까 이제 부동교에서 130억 잡고 거기서 이제 세출에 편성된 나머지 차액을 세입 제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차액이 남아서 추가가 예비비에 3억이 추가가 된 상황이고요. 뭐 별도로 이게 뭐 지출됐거나 한 사항은 올해 지금 예비가 일부 지출된 게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청리청변 국회조성에 여쭤보는데 조금 불안했어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홍보나 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 이번 예산은 이번 그 추경에는 민생안전자금 지원으로 다 모두들 알고 있는데 청리청변 목표조성이 있는데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파종 시기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그 4월달 추경 때 이 목표조성 사업비를 예산을 추경에서 세우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그 전문가 선생님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굳이 3월에 이거 신경을 올려서 거기에 받는 꽃을 이번에 신경을 올릴 필요가 있었나 저는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고 4월에도 수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면 어떨까? 그게 좀 인사하는 지역분 때문에 이번에 수경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게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사전에 뭐 설명드리고 간단한 것도 당연히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존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의원님 의견 주신 것하고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도 또한 이번에도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종식이고 뭐 전문가들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 시기에 파종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둑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나서 의원님. 우리 의원들이 그날 그 시장님하고 대화했을 때 몇 달이 차안 있었는데 많이 좀 미반영이 된 것 같아요. 좀, 네, 좀 그게 좀 아쉽고 좀 그때도 몇 가지 지적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30억 25억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바로 지금 그나마 우리 정확한 그 저게 나왔나요? 네, 이거는 그때 몇 가구에서? 예, 그 나와 자료 나와 있는 대로 간단히 한테 말씀드리고 저희가 뭐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시설 개선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데이터 있는 대로 계좌 있는 이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대로 바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달 안에 다 집행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 네, 사전에 또 그 그런 끝나고 본회의 끝나면 바로 이달 안에. 예. 왜냐하면 또, 저희가 이달 안에. 네. 왜냐하면 지금 난방비가 지금 아마 뭐 저도 그 가설로 오늘 그 그래도 주택인데 저기 뭐야 LPG를 썼는데 70몇 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난방비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우리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지금 아마 많은 저게 될 거니까요. 나중에 본회의 끝난 다음에 가게에서 뒤에 또 말하는 스펙으로 그렇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신다. 예. 제가 담당한 후반 상황에 대한 우리 종교를 선포합니다. 네, 신광구 복준홍용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과에 대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국장 신원배입니다. 복지환경부 2022년 일반 특별회 세입 세출 저희의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지난 겨울에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 어려운 취약계층, 난방 취약계층 보호비 위해서 경기도 긴급 난방비 지원 방침에 따라 도비 4억 6,220만 원의 성립적 예산을 수급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감 1028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중증 장애인 가구 406가구가 20만원씩 한파시도 지정정보단 403개소의 지역안전센터 14개소의 개소단 4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난 6개월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지원에서 저희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계층 3,982가구에 대해서 예비비 6천만 원을 편성해 사용하여서 가구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난 2월 28일 2018일부터 압력 방지 등장 사용되는 3월 20일까지 지역 화폐로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34회 회의에서 외연들 자격증 협조로 2012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 지원들의 일부 개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취약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양육 부담에 관한 영유아 양육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2010 인생 안정 추가 대책 시행을 위해 금고 제1의 추경 예산 79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세밀하게 살핀 점을
지원 사각지가 어려운 큰 대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소가 2023년도 일반인 특별회의지 이게 추경 예산에 대한 저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부 일반의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4,071억 1,115만 6천원으로 기존의 3,686억 7,795만 6천원 대비 2.16% 증액된 843억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이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 151쪽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과 기정액 1692억 1300만 6천원에서 58억 6060만원이 증액된 1751억 1360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월동 난방비 등 추가 지원 도비 보조사업비 2억 1340만원 단파신도 동료당 난방비 도비보조에 1억 6120만원 하단 부분 취향외 민생안정 지원에 48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152점입니다. 장애인 가구 증진 난방비 추가 지원 도비에 8,200만 원, 장애인 가구 민생안정 지원 사업 5억 4,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53점입니다. 여성보육과소 관사입니다. 기정에 879억 4,685만 2천원에서 8,700만원이 증액된 880억 3,385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 8,70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청년아동과소 관사입니다. 기정에 407억 9,178만 6천원에서 24억 8,560만원이 증액된 432억 7,738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도비보조에 560만원, 영유아가정 민생안정 지원에 24억 8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소관 2023년도 일반인 특별회의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원장님. 해보시면요, 어르신이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2만 4,300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우리 시의 그 경로당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용률이요? 네. 가장 몇 분 할까요? 네, 우리 가장 안그래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이 저희가 현재 411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이용은 저희가 그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한 건 아니지만 한 45% 정도에서 50% 정도 한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44에서 50% 반 이상의 경로당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이게 긴급이고 사실은 민생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그 아주 어려운 곳에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그 장소를 놓고 볼 땐 경로당이고 또 취향 노인으로 볼 땐 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24,300명의 취약 노인 대상 중에 경로당 이용률을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진도 24,300명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저희가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은 지난 겨울 한파로 난방비 지원 사업이 되는 거죠. 어떤 이용률에 따라서 지원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뭐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동에 400여 명 경로당에 한파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위를 피해서 오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농안비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런 부분이죠. 어떤 이용률이 이렇게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용률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렇게 두텁게 예,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이 부분이 민생 쪽이고 신분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약간 약간 중복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고려하고 감안하셔서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방상 있어서는요. 그럼 시험 의인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러 오셨어요? 그 소득하위 70% 이하인데요. 그 70%라는 게 되게 상식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전문적으로 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 의인은 그 사회적 보장체 수혜도 있잖아요. 의인 월동주의. 이분과 이분은 혹시 중복으로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천명 안에 이분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나눠져서 어떻게 나눠지이 중복은 저희가 걸러내고 있습니다. 뭐 일부분에 장애인과 어떤 뭐 기초생활 수급자로 가나요? 중복 지원은 안 되게 저희가 그런 업무적으로 주고 네, 이게 이 법이랑 시비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그렇게 네. 나눠서 하시는 거죠? 아, 그럼 시험부인이라는 건 70% 이하 대상자들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2,400만 대상자가 이거 좀 분포율 좀 자료 좀 가지고 계세요. 십자리 있는 농구 이분 중에 어디 어디 지금 그 십자리 없는 동에 그 노인으로 상인보다 70% 이하의 노인 그렇죠. 분포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자료 듣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야 돼. 요거는 지금 소득가의 70% 이하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받으시는 네. 분들의 시적인 운동의 분포율을 예, 그걸 잘 한 2년, 3년치 정도 해서 그리고 네. 좀 기여를 보려고 해요. 네. 제가 추이를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자체를 연결해주십니까? 그 국장 지금 어린이 집 그 냉난방 유치자들 9,700만 원이요. 지금 이게 10만 원씩에서 145개에서 6개월이에요. 그럼 그 다른 거 지금 앞에 두 분장에서는 난방비 받는데 냉난방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이 기존에 냉난방비 전 6개월을 주고 있어요. 기존에 네. 이번에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어린이집이 그 냉난방비로 해서 네. 지급이 그렇죠. 되는데. 6개월치를 추가로 그 10만원씩 더 준다 추가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반은 그 저희 이제 추경 인사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조 일자리 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30억 원을 계산하였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1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화폐에도 30억 지원했는데 있어서 그 6개월치한 그 25만 원치한 그 25% 지원한다고 얘기했죠? 네. 이게 그럼 기존에 6% 할인하는 거 제외거나 플러스 그거하고는 틀린거고 6%는 상시 1년 12개월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특별기간 선정해서 그 특별기간에 저희가 30억 요번에 예산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거는 소비 30억이 다 소진될 때까지 캐시백으로 결제한 거에 대해서 뭐 최대 5만원까지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결제하면은 25%를 하면 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1인당 5만원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 5만원 할인받은 거는 그 6%는 제외? 아닙니다. 그건 이제 별도고요. 아, 별도고요? 6%는 이제 충전시에 6%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캐시백 상태로 결제를 했을 때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합계가 20만원이 아니라 한 번에 20만원인가요? 6개월치 합쳐서 20만 원 되면 지급을 20만 원 지급해요. 무조건 되면은 5만 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이건 캐시백은 5만 원까지인데
바로바로 지급이 되거든요. 현금. 그래서 5만 원이 차면은 더 이상 추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지역 화폐가 보편적으로 이제 국내자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네. 국내자분들은 이제 또 지역 화폐로 본인이 이제 필요한 걸 구매를 하고, 이게 가맹점은 이제 다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이게 당연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전에 이제 코로나로 이게 이거랑 별개일 수도 있어요. 국장님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때는 보편적 지원이 되니까 그나마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이게 구별이 없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경영상의 유지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일반적인 이제 정상 상태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데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경제 논리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이 공적인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어떤 그 좀 스프레이 방법으로 전체적인 고로 공부가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게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가게, 이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맛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좋은 걸 사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좀 또 다른 이게 고민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분히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소비자의 중심보다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가랑비처럼 골고루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지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주변 분들 보니까 가게 내놓았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중장기, 뭐 아무튼 단기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역화폐 잘할 건수가 보면 한 19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맹점 수는 8,800개 정도 되는데, 가맹점도 더 늘려야 되고, 또 이제 그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 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또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정책을 좀 더 연구했고, 좀 해서 모든 그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해소했는데, 그런 정책을 좀 더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안녕하세요. 박준하입니다. 저는 가맹점 확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저희 가맹점 중에는 이제 영세한 업체들에 조금 더 지원도 해드려야겠지만, 그 시민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곳에서 가맹 확대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에 와서 문서 공문서 발행 받을 때 지역화폐 사용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좀 결제가 안 돼서 불편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민원공사 거기서 좀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물어본 결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반응이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 경기도하고 11도 하고요. 또 저 위원회 그 다음에 할 때 거기서 한번 그 해서 의원님께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의 그 염려하고 계신 사항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지역화폐 그 발행 액수가 전체적으로만 1,200억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쌀 전체 생산량이 한 1,100 정도 이렇게 못 미칠 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이제 그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또 2천만에 그 저기 그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저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천만에 그 뭐 예를 들어 같이 2천 지역 사람 카드,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그게 이제 그 저희 시민들한테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뭐 화폐 기능만이 아니라 이천의 모든 거기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이제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이 좀 되면은 의원님께도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좀 더 그런 면에서 좀 바람직하고 또 전 시민이 좀 골고루 이렇게 뭐 소비자나 또 아니면은 뭐 초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연구하고 또 그런 거를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역화 페이퍼는 30억이라 하여튼 소상공인 살리는데 좋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홍보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할, 저기 그 확정이 되면은요, 뭐 각종 홍보 매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비 지원금이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그걸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전 시민들한테 다 이렇게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네. 소상공인 살리는데 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카페를 사용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 얼마나 활성화를 하겠나 이 부분을 좀 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소비나 내지는 이게 활성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뭐 대입하는 게 있나요? 보통 이제 자기가 구매나 이런 거를 현찰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 때문에 지역 카페를 쓰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조사 결과나 데이터가 있나요?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 카페로 그 사용한 게 그 작년 말, 작년 기준으로 보면 1200 정도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봐서 1200억이면은 이것이 또 뭐 대형 마트나 뭐 큰 매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소상공인들 규모가 작은 이런 데서 사용을 한 액수가 전체 1200억 정도 되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 볼 수 있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이게 1200의 매출이 일어난 부분이 네. 이런 인센티브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 이제 기본적으로 구매해야 될 상황에서 일어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엄밀한 그 분석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원님 이런 거죠. 저희가 보통은 현금을 가지고 사면 만 원짜리를 가지고 사면 만 원어치 구입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건 11,000원어치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 그런 데서 보면은 지역 화폐가 그런 면에서 지금 영향력이 가장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10%를 더 주잖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는 6%를 더 주지만은 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특별기간 같은 데도 10%로 주고 그러면은 충전 금액이 굉장히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게 은행에 넣어도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많이 떠서 그렇지만 과거 같은 때는 은행에 넣어도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이자가. 근데 이거는 충전과 동시에 10%의 돈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을 하지 일반 카드나 현금보다는 그런 면에서 이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이 세분에서 비롯된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은 지역 화폐는 대상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소비자의 어떤 그 선택권도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제한하고 그 소상공인 대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엄밀히 말하면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 볼 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지역 화폐를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생안정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 12억 지원하는 거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10%로 이제 작년까지는 인센티브를 연중 관계 없이 10%를 지급했잖아요. 올해는 이제 일반 기간에는 6%를 지급하고 특별 기간에는 1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 기간은 보통 이제 9점
아니면 추석. 근데 요 소비 지원금 그 지원 기간에 30억이 소진해야 될 때까지는 특별 기간으로 해서 그대로 10%를 지급을 합니다. 그 위에는 30억이 있고요. 네. 그런데 밑에 이제 저는 12억. 네. 30억은 캐시백으로 드린다. 캐시백으로 드리는 거고. 12억은 이제 6%를 드렸던 거를 4% 더 해서 네. 소진될 때까지 네. 선착순으로 해서 10%를 드리는 거죠. 그럼 시기는 지금 뭐 이렇게 이거 통과되면 바로 시기?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을 보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지관에서 성립 전 예산 도비 보조금으로 6억원을 계산하여 야간청 배수문 교체, 제방기 낙하산 정비 등 4개소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3월에 설계 비용을 축소해서 2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3년 6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중소사업 성립 전 예산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산하여 내곡청 등 10개소의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중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23년 3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23년 6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 소관 23년도 일반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신림촌하고 한내촌 쪽이 좀 빠졌어요. 저기 팀장 같은 데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하천 부분에 대해 그 도의원님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 추경에 좀해서 그 지금 실제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한내촌하고 지금 그게 저기 용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금 북하천까지 있잖아요. 뭐 만나는 지점. 중설명사. 네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천 준서는 보니까 구간 구간의 부분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저 뭐야 비가 오고 나면은 그대로 그냥 현장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서를 그냥 그 한 단계에서 봤을 때는 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게 효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층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말씀대로 좀 조사할 것이 좀 더 있어서 사실 신청을 좀 많이 했었어요. 30억을 신청했는데, 그러면 10억이 배정된 것도 다른 시에 비해서는 이제 다른 해에 비해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보다는 10억도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도 중설사업의 예산 편성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시비를 들여서 그걸 전체를 준수하기는 사실상 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급한 대로 읍면공단 급한 지역에 1억씩 배정을 해서 이번에 좀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경기도하고 도의원이라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북하천이 먼저 뒤에 나중에 소하천이 돼서 소하천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쪽이 뭐 북하천이 큰 하천에서 물이 나가지 않으니까 여기가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해가 뭐 이런 지금 도봉리 그쪽 도봉일리 이장님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를 또 더군다나 그 지금 저 지대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 북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습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소연 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천 보는데 팀장님하고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을, 일정 구간을 해서 여기저기 급한 데를 조금만 지킬 게 아니라 한 구간을 한 단계에서 그 일정 구간을 다 해야지만이 나중에 내리기 몇 년이 가도 그 피해가 적은 것 같지만 그런 쪽도 한번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뒤에 유연천이 그러고 있어요. 신의 도시, 그러니까 도심 지역 내에 그리고 이제 중의천, 그 다음에 유연천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 지금 지키잖아요. 그리고 협의 내용이 하천 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민분들 주변 얘기는 그 아파트 앞쪽이죠. 유연천 쪽으로 그 진입로 때문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실할 진단은 아닌데, 국장님께 여쭤보고, 그거 관련돼서 답변을 분담실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지금 도시, 거기도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저는 당연히 거기가 하천 정비가 돼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역세권에 속하는 측 그 현대 시스템트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저희가 좀 그쪽하고 시행사하고 일을 해서 그 어떤 그 하천 정비 계획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공공기업하고 그 하천에 대한 그 신속한 정비를 계획을 해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그 뚝방길이 3m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거기 이제 그 녹지 공간하고 합쳐서 한 7, 8m 정도로 해가지고 정비를 계획을 거기서 담아서 공공기업을 했고 지금 전주 같은 것도 다 지정화를 하고 해서 거기를 친수공간을 만들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청까지 이어서서 거기도 도시대는 당연히 그 하천변으로 걸어서 국가청까지 가서 걷기 좋은 하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더는 이제 그 곰다리 혹시 아시죠? 강동동인가 우리 맞죠? 그쪽 부분이 이제 지방하천이지만 상당히 그 정비가 안 되고 이번에 이제 관보동에서 새마을 협의해서 청소를 했어요.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복화 1교 2교처럼 어떤 하천변에 어떤 평균 면적이 없어서 되게 절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떤 뭐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44억 3670만 5천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7,100만 원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관유사업 공중위생업소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특수피해업종 지원에서 민간인 재미복구활동 보상 등으로 7,100만 원을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조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안은 58억 5,678만 4천 원으로 기존 예산안 대비 4천만 원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역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대중교통료 중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예산으로 4천만 원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6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박업이 목재업 142개라고 하는데 그 수박업의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수박업의 기준점은? 기준이요? 숙박업은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그 별표에 있는 소기업을 중심 소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기타 서비스업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숙박업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뭐 호텔, 뭐 모텔, 뭐 여인숙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호텔도 포함되고요? 예, 그중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그 매출의 10억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10억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럼 이 142개 그래서 숙박업이 차대로 이게 몇 개 된다고요? 숙박업이 저희들이 지금 120개 정도 있고요. 목욕장업이 120개 정도, 아니,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거의 수박업이 많은 거예요? 근데 142개 중에?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은 저희들이 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을 기준으로 하고 2월 28일 이전에 예를 들면 여기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명단을 잡을 수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명단은 따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170에서 1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 의원님. 네, 대중교통 요충지 어디 설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아, 이것은 지금
지난 설 연휴 때 그 중부고속도로 이천역에서 한남방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일 동안 실시했던 거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 이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리오 날려고 미국도 시작해서 다 어디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그 설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특별기관으로 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검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천이 됐는데, 이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남 방향 이천이 교수에서 6일 동안 실시를 했었습니다. 6일 동안 지금 비용이 7,100만 원 아니면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이 지시는데요? 예, 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전기요금이나 다 2월 분으로 되어있죠. 예, 이번 지금 4천만 원 정도 그 특별 교부세를 해가지고 내려왔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서울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지금 음치전달 그 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다 철수하신 거죠? 물론입니다. 그렇게 설 연휴 기간만 특별히 운영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현재 코로나 그 추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이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요. 중증화율이랄지 사망자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철수한 것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예. 이제 그 곳곳에 일품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그리고 행안부나 내지는 뭐, 여튼 어쨌든 관련해서의 지침은 있겠지만, 예. 이천시에 이런 일품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이, 이 부분이 지금 많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네. 아마 또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변동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있는 거에 시간 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크게 변동 없이 혹시나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전부 다 갖추고, 다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고,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는 마장 그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철수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뭐 비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일단 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수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지금 마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몇 명 2만으로 경기도 사용을 해서 그 음치전달소를 철수를 했는데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마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 안에서도 음치전달소를 운영을 하는데 수탁기관인 서울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컨테이너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천 보건소에서는 필요한 소모품이랄지 전기 사용도 이런 정도만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마장을 철수를 했을 때도 그쪽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리를 다 해서 특별히 남은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럼 지기를 이미 그 렌탈 형식으로 해서 쓰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고요. 그 이천 그 하남에 있던 그 임시 선별진료소도 서울과학연구소에서 렌탈 비용이랄지 컨테이너랄지 인력이랄지 물론 저희들이 두 명이 가서 계속 관리하긴 했지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그 철수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이고 많은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여튼 그 진정세에 들어가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더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네. 확산의 어떤 이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선대한 하시는 방향으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상황원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설체소 사회민과 인생안정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 520 농가는 2010 관내에
시설 최소 회원으로 526만원이죠? 또 다? 예, 전체는 한, 저기, 시설 최소 농가가 한 450 농가가 되고요. 하회 농가는 한 172 농가가 되는데, 전체 한 622 농가 중에, 그, 수박 재배하는 농가하고, 겨울철에 재배하지 않는 농가를 좀 제외하고, 한 520 농가입니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데이터를 미리 하신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지역, 이 외면이 일률적으로 이게 좀 복지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어떤 뭐 기준 70% 이하, 소위 뭐 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좀 없잖아요.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예. 좀 선정하는데 아니면 일률적으로 드리든지 분명히 이제 사람 아시나 하시는 건가도 있고 또 양호 건가도 그걸 타고 하고 우리 그때 송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 외주자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신경성에 대해서 약간 애매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읍면동 통해서 이런 현장 실사 한번 하고요. 신청받아서 그렇게 공정청이 있게 지각되는 데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그 수박으로 하는 거는 수박을 하는 그 지금 보호는 지금 이 주변 농가와 수도작품들과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어요. 네. 애매하게 지어서 다 쓰고 나서 4월달, 5월달에 우리 수도작품들이 그 지하수로 필요할 때는 사실 그 지하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이제 대형마저 많이 파부시잖아요. 네. 양날 칼처럼 이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지선책을 좀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한 관리감도 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